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사울이 개종한 이야기를 서로 공부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신 장면들을 약 한 2시간에 거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좀 공부하길 바랍니다. 알다시피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쭉 지금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9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로 끝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개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종을 하면서 어디에 간 걸로 9장에 지난번 끝냈어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끝났어요. 다소 도착한 게 언제예요? 38년에. 그래갖고 이분이 몇 년을 거기에 계시다가 안디옥 교회로 부임했어요? 7년이죠. 네. 자, 이제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로 부임하는 이야기, 그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몰라요. 몇 가지는 알지만, 그런데 이렇게 고향에 도착했다라고 요 메시지를 딱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다음에 완전히 딴 스토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딴 스토리가 지금 오늘 우리 공부하는 스토리. 그 딴 스토리가 뭐냐면 갑자기 베드로를 딱 무대에 띄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띄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의 그 약한 부분을 만지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의.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길어요. 9장 32절부터 이 11장 18절까지 이 11장 18절이 여기에 베드로를 쓰시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기가 18절이. 그리고는 19절부터 완전히 무대가 이제 새 무대로 등장하는 게 바울의 그 무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8절, 19절 그 사이가 분수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딱 절반이에요. 이 분수령. 두 사도행전은 두 분을 쓰신다고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인데 거기 딱 갈라지는 점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18절에서 딱 스탑하고는 19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참고로 해놓군요. 한번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명이 뭐였던가요? 그래서 제가 다섯 단계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 단계는 뭐였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복음화. 두 번째 단계는 이걸 외우시고 철저히 마음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지만 성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디아스포라. 그것도 다 이루어졌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팔라사까지. 그게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이 제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을 예루살렘에서 훈련시켜서 바깥으로 내놓는 일이에요. 요것은 이루어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그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 네 번째도.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빌립이 훈련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아나니아도 훈련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파송하지 않았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나니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바나바도 그 당시에 다 이 디아스포라 출신들 아닙니까? 바나바도 분명히 훈련받았을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 이름이 이제 13장 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던 시므온. 요분도 훈련받아서 아마 그쪽으로 옮겨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루기오. 그, 똑같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그래가지고 헤롯 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요 사람도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 에돔. 예. 그래서 요런 사람들이 이미 훈련받아가지고 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지 않았나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단계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멘? 예. 문제는 이제 다섯 번째 단계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사도들이 이제는 직접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섯 번째 단계. 이것을 하기 위한 첫 단추를 지금 여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 다섯 번째의 사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유명 인사를 한 사람 주님이 딱 택한 것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이분이 이제 다섯 단계를 하려면은 이방 사람을 복음을 시켜야 되잖아요. 베드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 사람을 복음화시키는, 그 당시 이방 사람을 지금 누굴 지금 주님이 조명하고 있어요? 고넬료예요. 네. 고넬료를 주님은 이미 다 결정하시고는, 우리 예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사람을 복음화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셨는데 누구를 딱 부르느냐? 베드로를 주님이 딱 픽업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갈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지만 베드로는 거기까지 갈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릇이 적으니까 그릇을 조금씩 조금씩 크게 만들면서 거기까지 가도록 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분을 사랑 안에서 잘 케어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정말 자상하게 이 사람을 이 고넬료까지 가도록 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쭉 오늘 스토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주님께서 먼저 이 베드로를요,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서 놀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않고 성령님이 이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디를 가게 하냐면 저 룻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요 룻다로.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동네를 다녔던 경험이 있죠. 이분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처음에. 네? 룻다로 가게 했어요. 거기에 갔는데요. 이 룻다로 가는데요. 이분은 이미 빌립 때문에 사마리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다 정도 가는 거는 이분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자기 제자들과 같이 룻다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주님이 뭘 경험케 하시냐면, 룻다에 딱 가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고서 고생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이분이 룻다로 아마 갔던 이유는 자기 옛 교인들이 아마 그 동네에 가서 가정교회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을 만나라도 아마 갔을 수 있어요. 갔는데 그 애니아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니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그냥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이 애니아가 룻다에서. 그 소문이 그 조그만 동네에 퍼져가지고 그 동네에서 베드로 보고 당신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 이분이 전할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요거를 전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면은 그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요걸 전하는 거예요. 요분들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메시지도.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요 룻다를 방문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아주 참 대단하게 생각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는 기분이 괜찮았어요. 이분이 격려를 받은 거예요. 아하, 여기 재밌구나. 예루살렘 떠나서 바깥에 나와 좀 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세요. 재미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하,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이 바깥에 나오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갈 생각을 조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욥바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욥바에서. 이 교회 출신들 중에 일부가 이미 욥바에 다 가서 거기에도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피장이란 건 뭐죠? 가죽 사업을 하는, 예. 이런 사람들 거기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욥바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제자라고 그래요. 여잔데, 다비다라는 여자 있었어요. 다비다라는 여자.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요, 죽게 만들었어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다비다가 지금 죽었어요. 그 욥바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이분인데, 왜? 선행을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 다비다가 착한 사람인데, 모범되는 사람인데 죽었으니까 이분들이 베드로를 모셔다가 한번 기도받아보자라는 의견들이 거기에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요,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멀리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여 룻다에 와가지고 지금 기적을 한번 일으켜서 거기가 지금 복음화가 됐는데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우리도 좀 그분 모시자. 그래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욥바까지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분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욥바까지. 거기 가가지고요,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다비다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욥바까지. 그 지역 전체가 지금 유대 그 해변가 여기 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다비다가 어떻게 돼서 저렇게 크리스찬이 됐고, 거기에 지금 피장시몬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해안가 전도를 누가 했죠? 빌립이 했죠? 그러니까 빌립의 제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욥바에서 이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이제는 이게 선교가 재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금방 옛날 같으면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이분이 거기서 며칠을 누구네 집에서 잤어요? 피장 시몬 집에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계획 때문에 베드로를 욥바까지 데려가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무슨 계획 때문에요? 베드로를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성서 읽을 때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성서 읽으셔야지 그냥 스토리만 읽으면 이거 가지고 별난 소리 다 하게 돼요.
베드로가 병 고쳤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걸 하자. 이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뒤에 숨겨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복음이 완전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나 모든 것을 볼 때 이 역사적인 큰 그림 속에서 보지 않으면 성서 해석을 잘못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갈 만한 사람이요? 안 갈 만한 사람이요? 안 갈 만한 사람. 왜냐? 특별히 이 로마 군인한테는 갈 아무런 면목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비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발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가이사라로 데려가는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짜요? 거기에 누구를 만나려고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정하신 이방 선교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 12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성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카피한 거예요. 보시면 이탈리아의 백부장 대위 정도의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10절, 10장의 2절과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아니 이방인 중에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유대 종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큰 은혜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 유대 종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것은 God fearing, 그래. fearing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뭐냐? 할례만 안 받았지,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모세 오경이나 이런 걸 다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3대 절기 때 방문까지도 하는 이런 수준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인데 완전히 유대교로. 그런 사람을 개종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proselyte라고 그래가지고요. 완전 개종했는데 개종하려면은 할례까지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할례까지 받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분은 할례까지가 아니고 개종자라 성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은 모르지만 구약의 여호와를 알고 구약의 모든 그 가르침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고 기도도 하루에 네 번씩 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방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의인이었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유대 족속들에게서 칭찬받은 사람이었고 겸손한 자고 순종한 자 이제 이방인으로서 첫 기독교인이 됐고 장차 로마 제국의 전도자로서의 하나님이 사용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요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이런 고넬료,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고넬료를 하나님이 베드로와 만나서 크리스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처음에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의 기도가 하루에 4번이라고 그랬죠. 아침 6시, 그 다음에 6시면 0시예요. 그 다음에 몇 시? 낮 12시, 오후 3시, 그게 9시예요. 6시, 새벽 6시를 0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9시면 3시고, 12시면 6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면 9시예요. 그 다음에 오후 6시. 이렇게 네 번씩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항상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오후 3시 기도에 이제 자기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이분에게 고넬료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 이분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거기 천사가 딱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무슨 일로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사가 명령하는 게 이래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욥바에 해변가에 있는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피장 시몬의 집이다. 거기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있다. 이렇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이 천사가요. 고넬료가 지금 로마 군인 중대장이에요. 대위예요. 그 말을 딱 듣고는 천사가 그러고 딱 떠나는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분이 순종하는 게 참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 두 명과 그 다음에 군인 사병 하나를 붙여가지고 세 명을 붙여서 욥바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분 찾아봐라. 성경 말씀이 보면 그분들이 걸어 내려가는 게 되게 한 하루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욥바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집을 찾았어요. 찾으니까 그 집이 있는 게. 그 집 문 앞에 이제 딱 쓴 거예요. 문 앞에. 지금 몇 명이에요? 누구누구예요? 세 명이에요. 예? 문 앞에 딱 섰는데 그 순간에 문 앞에 가까이 올 때 성령님이 이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베드로야, 지금 낮 12시 돼 간다. 너 기도 시간 되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피장 시몬의 집의 지붕 위에 옥상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예.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그 시간에 딱 점심시간 아니에요.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배고파.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이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배고프니까 주님이 먹는 환상을 아마 주셨다라고 보지만, 그거보단 더 중요한 이야기. 딱 나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 귀를 묶어가지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이분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보니까 말이죠. 자기네가 도저히 먹지 말아야 되는 레위기서에서 이제 말한 그런 짐승들이 그냥 그 꽉 차가지고 그런 짐승을 보면서 베드로야 그런 거. 너 이거 잡아먹어라 그런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걸 먹지 말아라고 훈련받은 율법주의자고 우리 유대인 전통이 있는데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먹는 건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민족적인 우월감도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주여 못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14절에 그런 거예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들인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나 못 먹습니다.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놈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말도 안 된다. 딱 소리지르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항상 성서에서는 3세 번이요. 예? 세 번 딱 말씀하시더니 그 큰 그릇이 싹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성서에 17절에 그랬어요. 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의심이라는 말을 한국말 번역은 좀 잘못됐는데요. Diaphoreo라는 Diaphoreo라는 헬라 말인데 그걸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몹시 당황하더라, 난처해하더라, 어쩔 줄 모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가치관과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아주 난처해하고 말이지, 이거 어찌야 좋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피장 심은 그 집 저 문 앞에서요.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이 집에 예루살렘에서 오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딱 생각을 주는 거예요. 아하, 저 사람들과 지금 내가 금방 본 환상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야, 저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래가지고 옥상에서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곧 내려가기 전에 베드로가 의심하니까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 거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방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만나라.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성서에 보면요, 20절에 딱 내려갔는데 그분들 얼굴 보고 하는 소리가 베드로가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예?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이 사람 아직도 한참 가야겠구나. 예? 성령님이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알면은 그 사람 들어오면 반가워서가 껴안을 텐데, 예? 너희들이 무슨 일로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까지 하니까 아직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말씀에 이 사람이 민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22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온 유대의 족속이 칭찬을 하는 자인데,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가서 그분을, 당신을 불러다가 가이사로 불러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중대장께서 우리를 시켜서 당신 모시러 왔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딱 듣더니요, 베드로가, 아하, 자기가 본 비전하고 지금 이 사람들과 이 고넬료와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보시오, 날씨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서 나하고 같이 하룻밤 자고 내일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이 분들 했는데 몇몇 그래 나중에 11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 말하는 걸 보니까 6명이었어요. 같이 올라간 사람이. 이 고넬료의 하인 2명과 군인 1명 빼놓고 또 데리고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9명이. 이렇게 해서 같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가이사로 올라간 거예요. 요파에서. 하루 걸려서 갔다 그랬어요. 딱 도착하니까 이미 고넬료는 딱 자기 가족들하고요, 가까운 친지들,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까 이분이 베드로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요 절을 했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6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중대장 이 어른, 나도 사람이야. 내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28장 보면은 아주 요분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뭐냐고 하면 이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대장한테,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신 같은 이방인과 교제하고 특히 가까이 앉아서 이제 밥 같이 먹고 하는 이런 것은 내가
위법인 줄을 내가 안다 그런 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이 먹는 이 고기를 보면서 이거 다 내가 속되다 하지 않으려고 깨끗이 아니하다 하지 않고 이것은 다 괜찮으니까 먹어라 이 말씀 때문에 네가 또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고넬료한테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는 거예요. 난 이 말씀 딱 보면서요.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아직도 느끼지 못하십니까? 못 드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람을 딱 보고 내가 이제 복음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 생각에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만 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냥 거의 사마리아 사람 정도 안 그러면 팔랐어. 유대피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준까지만 가는 걸로 이분은 생각했지 전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큰 그릇인데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바싹 알고 있고 입만 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유대법에 대해서 바싹하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바싹한데 고작 해야 거저 자기 주변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 내 가족, 고작 해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 크게 보면 내 교회, 내 민족, 그 정도 순위. 이것이 타 민족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수준이었어요. 이분 생각은 고넬료가 왜 나를 불렀을까 할 때 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서 뭐 잘못한 거 있나? 정치적으로 내가 좀 무슨 이슈거리를 만들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오해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나? 나를 체포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지요.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 전할 생각보다는 이 사람과 나와 무슨 관계, 그저 인간적인 보물, 그쪽 부분만 보는 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대답하는 모습을 좀 봅시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런 대답을 해요. 30절부터 33절까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오후 3시 기도를 하는데요. 홀연히 한 사람이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데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이죠? 이분 대답이.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소리가 굉장히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선생님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생각은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올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그냥 인간 베드로로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인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내 스스로가 변해버려요. 저도 그걸 느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나가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네. 이렇게 고넬료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딱 하니까요.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준 거예요. 아하, 이 사람 복음을 지켜야겠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34절에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요. 이런 부분에서 이분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내가 참으로, 그런 말, 거기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34절 35절은 베드로의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이면서 이때까지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노라 하는 말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전에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란 단어를 썼어요. 참으로. 이제 이분이 이 순간에 자민족 중심 사상과 이방인 베타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조금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 전유물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3절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에서의 여호와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분은 다시 오신다. 이런 분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해 주니까 44절에부터 이 설교를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과 같이 앉아, 지금 8명 같이 갔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 거예요. 네. 내려왔는데 심지어는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사람들까지도 받으면서 이 할례 받은 베드로의 그 같이 따라다녔던 그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요, 이 같이 이 베드로와의 동료들이 도대체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방 선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동안에 안 했고 가르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분들을 향해 놓고는 세례주고 이분들이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모습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는 가이사랴에서 복음화가 시작되는데 요 순간에 이제 누가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고넬료가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요, 거기에서 얼마 있지 않고 며칠 수일 있었다고 그랬어요. 48절에 보면요. 그럼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또 간 거예요. 이분이 예루살렘 가는 거 좋아하시죠?
웬만하면 이 사건 후에 하해 위로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해변가로 타고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막 올라가시면 참 좋을 텐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같이 섬기는 제자들이나 예수님 제자들과 그 교회 중진들이 이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우리 소문 들었는데 코넬료 이방 사람 가족에게 들어가가지고 음식도 먹고 그 사람 집에서 자고 했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들으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그 사람들도 영어로 보면 also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며?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그냥 막 쪼아쌌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장 난처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돼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라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장 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해요. 11장 뭐라고 보고하나 좀 봅시다. 5절부터 봐요. 이분이 이러는 게 여러분들 내가 요파에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 간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큰 보자기 그릇에 그냥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서 에?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먹어라 먹어라 세 번씩 내가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먹어라 먹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서 알고 보니까 가이사야에서 코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가이사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온 집안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거기 15절 보면 그랬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오순절 타락방 사건. 우리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성령 세례 사건과 똑같이 이 이방인들 가족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16절에 그랬어요. 아하, 내가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제 머지않아서 너희들은 성령 세례받으리라는 요 1장 5절 말씀이 이제서야 생각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바로 옆에 서서 매일 이 말을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타민족 이야기하면 딱 닫아버려요. 내 민족만 생각하지 타민족 이야기하면 닫아버려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내 교회 내지요. 나와 다른 민족에게 대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우리 이 건물에 왜 외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이래요. 그런 적 자기 지금 그룹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나 그 자리에서 나가 막을 길이 없더라. 예? 우리의 전유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도 막 봤더라.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주시는데 못 들어갈 거요? 이렇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말이요. 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제자들과 저 예루살렘의 중진들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지금 목사님들, 전도사들, 장로님들이, 예? 이 중진들이 이 말을 딱 듣다가 18절에 그랬어요. 저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아, 성경 말씀 보면 기가 차요. 왜 잠잠했을까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오순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성령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오순절 교단을 왜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오순절 교단이 그 경험한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 교단하면 전 세계에 다 가요. 그 사람들이 예배 볼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박수쳐 할렐루야 아멘 점프하고 막 이러죠. 예?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이 오순절 교단 오리지널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건 가이사에서 그랬더니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짬삐가고 할렐루야 이래야 될 텐데 잠잠했다 그랬어요. 왜 잠잠했어요? 왜? 속으로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왜 우리기 전념을 당신 주책 없이 거기 가가지고 이방들에게 뿌리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놓군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죠. 아이고 입장난 참 기도해봅시다 뭐 이러죠. 에? 안 그러면 아이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뭐.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요. 이 양반들 똑같아요. 잠잠했다 그래놓군요. 하나님께 영광 드렸다 그랬어요. 속으로만 영광 드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도라는 말, also예요. 생명을 주는 해결을 주셨다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잠잠하다가 이제 몇몇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도 생명을 줬으니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랬다, 요랬다, 그까지만 하고는 18절이 딱 끝나버렸어요. 요랬다 하군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하는 선교 스토리가 기록에 안 돼 있어요. 그림이 보이세요? 자,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전을 보는 일들이 이 스토리 속에서 있잖아요. 비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참고로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이 비전 보는 일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에게는 비전이나 꿈을 주신다 그랬어요. 특히 구약에는, 구약 때는 그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신약처럼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열 사람 이름을 제가 쭉 드렸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부터 모세, 모세는 비전이 아니고요. 직접 대면했어요. 모세는. 그건 상당히 주님이 모세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 근데 모세의 그 형제는 아론과 또 누나인 미리암은 12장 7절에 민수기 비전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러죠. 나는 너희들에게 비전을 주지만 나는 모세는 직접 대면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비전을 많이 줬어요. 사무엘상 3장 15절.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을 비전을 줬어요. 사무엘하 7장 17절. 또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1장 1절.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1장 1절.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1장 17절. 나훔에게 나훔 1장 1절. 하박국에게 하박국 2장 2절.
이 평신도들에게는 구약에서는 이런 비전을 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전을 주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거지 어떤 한 개인에게 뭐 장래를 알려주기 위해서나 또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나 또는 예언자적인 일을 하라고 그렇게 비전 주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큰 뜻,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사역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는 거죠. 이게 비전이 자기 개인의 소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와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그게 더 두드러나요. 신약에서는 비전을 줄 때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쭉 성경을 내가 쭉 조사해 보니까요. 한 다섯 명에게 이 비전을 준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더 있을지도 모르는데 첫째 아나니아에 우리 공부한 9장 10절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 아나니아. 두 번째는요. 사울에게 비전을 줬는데요. 사울이 또는 바울이 비전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이 네 번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다 기록에 적어놨죠. 사도행전 9장 12절에서요. 이 아나니아가 자기를 안수하는 장면을 비전으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비전을 본 게 있죠. 사도행전 16장 9절. 또 이제 18장 9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딱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는 이분이 그 비전을 보면서 낙원 3층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울에게 비전을 제일 많이 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비전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오늘 비전을 보면 오늘은 누구를 보여줬어요? 고넬료 사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복음이 유대에서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 이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전이죠. 예? 어떤 개인 점치기 위해서 비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요. 이제 1차 여행 끝나고 이제 2차 여행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그분에게 유럽 복음화를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화적인 제한받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이 유럽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짬뿌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받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 3절에 천사를 이제 보는 비전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예. 이 고넬료도 비전을 받아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죠. 베드로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베드로도 비전 본 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는 비전을 딱 한 번 본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방 선교를 그러니까 이방 동물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 선교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특히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쫙 쓰면서 비전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이 신약에서의 비전을 보면 주로 비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 천사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여러 일로 나타나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천사 사역은 여기에서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소식을 전하는 일이에요. 요셉에게도 예수님의 탄생 또 요셉에게 또 천사가 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해라 애기 데리고 나중에 이제 좀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해라 그럴 때마다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겠다 이야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어. 가브리엘 천사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 그런 게.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 거기 성경 구절은 다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 천사들이 나타난 게. 빌립에게도 나타나셨어. 에치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에게도. 그렇죠? 오늘 지금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가서 만나라.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 일도 하지만요, 이 보호 천사가 있어요. 시편 34편 7편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보호 천사가 항상 따라다니고 건지신다는 거예요.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 천사들을 그룹 천사들과 화연검으로 진치게 하셨어요. 거기 성경 구절 다 나오죠? 여기. 예?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이 성경 구절 쭉 보시면 이 보호 천사들은 모세 앞에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너희들의 가는 앞길을 내가 먼저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먼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은 저에겐 상당히 힘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성교지 다닐 때마다, 아, 주님, 천사들 먼저 보내시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뭐 하실 때마다, 주님, 천사들 먼저 보내십시오. 근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해줘요? 시편 34, 7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상 섬기지 않는 자.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보호해 주시고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세 번째는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28절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서 구원받는 장면.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은 천사가 옆에 있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전할 때는 이런 천사들이 따라다닌다는 걸 이걸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하시고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이방 선교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주변을 다 그런 천사들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AMI 교회 교인들이 다 이 혜택을 받기를 저는 소원해요. 네. 다섯 번째로 엘리야에게도 보호 천사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의 처인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부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거기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에 와서 어루만지는 게 이분을. 그래서 일어나라 먹어라. 천사가 숯불도 다 피워주고 떡도 만들어주고 물 한 병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요. 천사가 이분을 데리고 40일 동안 같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시내산까지 40일 동안은. 그래서 호렙산에 딱 앉아가지고 이분이 기도하시는 이야기.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받았던 혜택이.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 우리 겟세마네 기도 때 이분이 자꾸 주여 이 잔을 나 들기 원치 않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이분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럴 때도 밤에 옥의 문을 열어준 그 장본인들이 누구의 천사였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베드로가 또 옥에 들어갔을 때도 옥문을 연 것이 천사였어요.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
이제는 로마로 이제 잡혀갈 때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옆에 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호천사가 따라다닌다. 그 다음에 능력천사가 있어요. 이 소위 파괴하는 천사가 있어요.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한 죄를 범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요,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조사하는 거는 사람을 카운트해가지고, 아, 내가 이제 이름, 나를 따르는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이만큼 많구나. 폼에 폼 재려고. 예, 이러다가 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숫자 따지는구나. 우리 인간들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너 마음이 사람한테 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역을 치르게 해가지고 병을 만들어가지고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7만 명을 누가 죽인지 아세요? 성서에 보니까 천사가, 한 천사가 와서 7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무섭죠? 이 천사가 이렇게 또 무서운 것도 해요. 한 천사의 손으로 그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한 천사가 다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까지. 천사 한 분이 와서. 똑같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천사 한 분한테. 히스기야 왕이, 그분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 왕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요, 천사가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천사 한 분이 와서 탁 한 개를.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할 때 천사 두 분이 사람 모습으로 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19장 1절에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요한복음 5장 4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도 누가 동하게 해요? 천사가 와서 통하게. 그러면 이 병이 낫는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발락이라는 분은 모압 왕이거든요. 발람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소위 선지자인데 알고 보면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라셔. 당신이. 이분이 진짜 저주할래 그러는데 주님은 못하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구였어요? 천사가 왔어요. 그래갖고 하려고 하니까 나귀가, 예? 나귀까지도 하나님 사용하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너 왜 주님 말 안 듣느냐 하면서 나귀가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다 누가, 무슨 파워래요? 천사의 파워가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은 이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천사? 그건 옛날에 스콜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던 거다. 이렇다 저렇다. 성경을 지 눈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요. 이 동물 음식에 관한 그 법은요, 레위기 11장에 있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아까 이런 음식 나 못 먹습니다 한 그 내용이 어디에 다 있냐면요, 레위기 11장에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거기 보면 쭉 나와요. 특히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 참고로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짐승 중에서는 약대 먹으면 안 되고, 토끼 먹으면 안 되고, 이제 토끼 고기 먹는 사람도 유럽 사람들이 많아요. 돼지 먹으면 안 돼. 우리 먹죠? 삼겹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제 4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물과, 물에 다니는 그 고기들, 물과 관계되는 고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것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10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 장어. 장어는 안 되죠, 실은. 왜? 장어가 지느러미 없죠? 아, 비늘, 지느러미 다 다해요. 비늘, 지느러미 두 가지 다해요. 지느러미도 없어야 되고, 아니, 지느러미 있어야 돼요. 먹으려면요. 그 다음에 비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생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우, 뭐, 가재 이런 게 다 안 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음식 안 먹어요. 유대인 중에서 좀 그래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새 중에서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성서 보세요. 내가 성서에 있는 거 여기다 그냥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독수리 먹으면 안 되고, 솔개 먹으면 안 되고, 어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독수리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어응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매 먹어도 안 되고, 까마귀 먹어도 안 되고, 타조 먹어도 안 되고, 타조 고기를 요새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가면. 갈매기 먹으면 안 되고, 올빼미, 부엉이, 타오기, 학, 황새, 박쥐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9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날개는 있으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 있다는 게 무슨 곤충이에요? 20절과 23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날개 있으면서 네 발로 뛰는 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성서에 보니까요. 21, 22절에 메뚜기, 종류, 귀뚜라미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땅에 기는 것들은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들. 배를 대고. 그러니까 뭡니까? 뭐 뱀, 도마뱀, 예, 여긴 보면 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쪽제비도 안 되고 악어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분명히 그 보재기에 내려왔을 때 안 된다는 것만 아마 잔뜩 담아가지고 내려버렸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우리를 혼동케 만들어요. 신약에 와서.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또는 15장 11절에서 쭉 와선 20절까지 11절에서 15장 11절 그 다음에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우리를 혼동케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또 혼돈스러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랬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식물이라고 먹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천사에게 천사가 하는 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장 15절 11장 9절에서 천사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시켜서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말씀이 베드로야 먹어라 먹어라 세 번씩이나 말하면서요. 또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말라 하기로 내가 이제 너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말씀하실 때 보면요. 아, 신약에 와서는 이 음식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건강을 따지는 의사들이나 그 영양사들 말에 의하면은 유대인들 그 성서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그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기를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음식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선별된 족속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이 그러는 게,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런 게,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 이거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아까 말했죠? 그거 더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속해버렸다.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예?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을 좀 바꾸세요. 이 거꾸로 선교라는 제목을 좀, 거꾸로 선교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선교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이방 선교하라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가라 그랬죠. 가라. 그렇죠? 이게 이제 정상 선교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 이 사건을 보면은 거꾸로 선교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고넬료죠. 전하는 사람 보고 오세요. 와서 나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선교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거꾸로 선교라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이분이 못 가는 건 이 문화적인 우월성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문화적인 부분을 우월성까지 이제는 잊어버리라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이 피선교자를 사용해서 이 선교하도록 이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래요. 아주 초등학교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가봐라. 너 한번 그래서 가서 맛 좀 봐라. 이 이방인이 어떻게 변화를 한가 봐라.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오라오라오라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다음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아 이거 괜찮거든.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문화의 벽을 넘지 못하셨어요. 이 피조물의 한계점인데. 피조물처럼 된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이 딱 되셔가지고 천국 문화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유대 문화 속에 내려오셔가지고 유대 풍습대로 사시고 유대인에게 주셨던 일곱 절기 그대로 지키시며 유대 음식 잡수시고 유대 옷을 입으시고 유대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 방언인 아라메익 말을 쓰시고 비유를 들어도 유대적인 비유를 드시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천국 스타일로 안 사시고? 왜냐하면 성육신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저차원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차원을 낮춰가지고 그 차원으로 받는 사람 차원까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의사 전달의 최선 방법이 이 성육신 상황화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성육신 해야 되는데 이 이방 사람화처럼 돼서 이방 사람들과 같은 대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꾸로 불러다가 경험케 하신 다음에 내가 참으로 깨닫느니라 이렇게까지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섬세하게 베드로를 다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딱 보시면요, 하나님의 큰 시각은
이 양반을 이제 로마 제국에 복음화하는 데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군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쫄병이 아니고 장교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유대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고 또 이분이 구제하는 마음도 가지게 하고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인격자로서 하나님이 쫙 만든 다음에 또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로 파견시켜가지고 가이사에 닦아서 중대장 노릇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게 만들고 딱 준비시켰다가 베드로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종해가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지금 유럽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왜 에마의 교회를 보냈을까?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예? 목사님이 신방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아프다도 목사님이 가서 기도도 안 해주고 이상한 교회예요. 그렇죠? 1년이면 한 3분의 1, 그건 한 40, 50%는 교회 없고. 그런데 여기 왜 붙어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하, 주님이 이 고넬료 같이 큰 그림 속에서 뭘 하시려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 놨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분들을, 저 형제, 저 자매를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시려고 교회도 아닌 이상한 교회에 보내가지고 저렇게 앉혀놓고 있을까? 그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을 하나 좀 바꾸세요. 하나님의 그릇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릇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릇을 이미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성서에서 이 바울을 통해가지고 이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9절인데요. 이분이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받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러는 게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진흙이다? 근데 이 그릇이 두 가지 그릇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하고 그것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또 말했어요. 천히 쓰는 그릇이 있는데 이건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히 쓰는 그릇 안에 긍휼의 그릇 안에 또 두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울이 또요, 디모데에게 말하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분의 순교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이 디모데야. 그릇이 있는데, 내가, 바울이 그런, 내가 쭉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그릇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천국도 보면은 그릇이 있다는 거기에. 종류가 다른 그릇자리의 사람. 다, 이게 무슨 표현하면요. 이분이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큰 집에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에요. 큰 집에는 그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나니라 그러면서요. 디모데야 이 그릇이 이 금그릇 이런 그릇이 되려면 네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순수한 사람일수록 이 그릇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그릇이요, 그래서 자기 가정, 이 예수님의 복음을 보는 눈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셀프, 자기 자신, 가족, 요까지만 보는 그릇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 수준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에요. 네. 과거 2000년 동안 똑같았어요.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작 해가지고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 생명을 바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냥 온갖 생명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그건 고그릇. 가면서 그릇이 점점 커가면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릇까지 가서 전 세계를 모든 족속을 보는 그릇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릇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만 보지 밑에 조그만 그림은 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그릇 잘 보는 사람들이 옆에 또 달라붙어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은 눈만 뜨면 저 스페인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는데 말이죠. 에? 기차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쪼락말 타고 말이죠. 거기가 어딘데를 가려고 꿈을 꾸는 거 보면 그 주님이 그분에게 그런 그릇을 줬으니까 하지요. 안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에? 눈만 뜨면 자꾸 어디로 자꾸 가려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큰 그릇으로 준비를 해놓으신 사람 같대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조그만 그릇이요. 고작 봐야 예루살렘 그것만 가지고 달랑달랑. 그냥 좀 나간 사마리아, 유다. 하요까지 지금 가이사까지 올려보냈는데도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사람이 말이죠. 이 큰 그림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에서 이방인들 자기가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도 받는구나 이상하구나 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릇을 조금씩 크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경험시키면서요. 선교의 원칙인 가라가 아니고 자기가 보냄을 당하면서까지도 가가지고요. 에? 그래서 주님이 이분을 쓰시려고 이 오리지널 그릇, 자기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하신 그릇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분이 사도바울이 다녔던 선교지는 웬만한 데 다 다녔어요.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많은 제자들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열두 제자들도 똑같이 다 그렇게 했어요. 이 도마는 인도까지 갔는데 얼마 전에 내가 무슨 기록에 보니까 한국의 신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 동네까지. 그런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기록이.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에겐 고마운 분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AMI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주님이 어떤 사람은 엄청난 큰 그릇으로 이미 다 예정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아, 우리 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자꾸 목사님에게서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듣게 하셔가지고 그릇을 조금씩 크게 만들고 계시구나. 이 그림을 점점 크게 만들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도 처음부터 이런 세계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30대 후반부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경험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또 계속 주님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우리 AMI 교회는 우리 외국인들 저기 있잖아요. 주님이 그 왜 주셨는지 지금 모르지만 주님이 대강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게. 10년 후 되면 제가 이제 80이 돼요. 그때 내가 주님한테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등장되기 전에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고넬료와 같이 어떻게 사역 하나를 섭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수제자로 만드시고 엄청난 훈련을 시키시고 거기에다가
지도자의 훈련까지 시키는 가운데 이제 타문화권까지 가는 우주적인 크리스천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섭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보로 우리에게만 다가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AMI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영적 통찰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며 또 이 말씀이 앞으로 나의 모든 장래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을 내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볼까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